준비됐나요? 갈까요? 정신 차렸어요? 갑니다. 갑니다. 4페이지. 그럼 4페이지는 사실적 이해예요. 아, 쉽게 얘기해서 뭐야? 이거는 해석 능력 평가하는 거야. 알겠어? 해석 제대로 하면 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는 우리가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 보고 선지 들어라 그랬지? 아, 이거는 이것도 괜찮아요. 선지 먼저 보고 그 뒤에 본문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평가원 시험 수능 마찬가지지만 이 선지의 배열 순서 있죠? 선지의 배열 순서하고 본문의 배열 순서 어떻습니까? 어? 이거 섞어놓으면 좋겠는데 이거 동일합니다. 알겠어요? 동일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1번 선지 제일 앞에 내용, 2번 선지 그 다음 내용, 3번 선지 그 다음 내용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 먼저 읽고 나서 본문 들어가고 선지 읽고 나서 본문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해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선지의 해석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의 해석에 얽매일 가능성이 존재해.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본문 보고 선지 보는 건데 이거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저거예요. 이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이거 틀리는 사람들이 틀리는 이유 얘기할게요. 보통 이 문제 유형은 학생들이 좀 잔꾀를 많이 내거든요. 여기 원래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 그보다 더 빨리 풀겠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5번부터 봐요. 그죠? 그래서 5번부터 봅니다. 5번부터 보다가 이상하지? 이를 4번이 이상했어? 그럼 4번 찍고서 넘어가. 왜? 5번부터 보는 이유가 뭐야? 시간 아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답이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답이 나왔는데 더 보겠어? 안 보겠어? 안 보지. 넘어간다고.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다 봤을 경우에 2번에 진짜 이상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정답이 2번이라고 하면. 내 말 이해돼요? 이거는 전체를 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착각 때문에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잔꾀 쓰다가 내 잔꾀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으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찾아야 돼. 조금 이상한 거는 내비둬. 진짜 더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진짜 확실하게 이상한 게 정답인 거 아니야. 못 만지게 돼요? 그럼 확실하게 맞는 게 정답이겠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요번에 26번 문제, 다른 건 뭘 볼 필요도 없고 26번 문제 보면 이게 쪼잔하게 나왔다 문제가. 알겠어요? 이번에 아일랜드하고 노브라스코티아를 합친 크기다라고 했잖아요. 플러스잖아, 플러스. 근데 네 번째 줄을 보시면 The size of Ireland and 5월이잖아, 5월 노브라스코티아. 무슨 말이야? 5월이 들어갔던 건 두 개가 비슷한 크기, 사이즈의 그 장소들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크기인 거지. 알겠어? 이게 되게 쪼잔하게 된 거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그 뒤에서부터 읽다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4번 이상하다, 4번 이상한 것 같아 해놓고서 2번 안 읽었다고 하면 틀리기 되게 쉬웠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여기는 뭐 별 얘기 없고요. 할 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오답률 상위 문제를 나옵니다. 29번, 30번 오답률이 2위, 3위, 3위, 2위예요. 29번이 3위, 30번이 2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오답률이 70% 넘는 게 이번에 한 문제밖에 없었어. 작년인가 5문제인가 나왔었어. 이번에 시험이 어떻다는 거야? 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평은 쉬울까요? 내 생각에 평가원은 난이도 조절 못해요. 이건 난이도 조절을 맨날 실패하는 거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올려야지 하면 그냥 대박 어려워지고 조금만 낮춰지면 대박 쉬워집니다. 그 왜 있잖아, 자석 같은 거 이거 조금만 더 다가게 하라 확 붙어버리거나, 그죠? 떨어뜨려 버리면 아예 안 붙고 그런 거가 같아. 적절한 난이도는 없는 것 같아요. 보자, 29번 봐봐. 문법 문제입니다. 이제 몇 페이지야? 5페이지죠. 문법 문제입니다. 어법 유형입니다. 어법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최소 몇 문장 읽자?
최소 다섯 문장 읽고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 부분만 보고 풀지 말라는 얘기야. 문법 문제는 문장 단위로 읽으셔야 돼요. 왜? 그래, 그 문장의 구조를 묻는 문제 나오셔서 특히 ing하고 동사 묻는 문제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려면 문장 구조가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만 보면 안 나온다고 정답이. 특히 관계사절 관련되어 있는 문제 나오면 관계사 시작부터 관계사절 끝나는 데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정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뒤에 또 다른 게 붙을 수가 있거든. 이해돼? 반드시 문장 단위로 읽어라. 아시겠죠? 그리고 뭘 조심해라? 함정 조심하세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어법 문제는 뭐가 많이 나와? 함정이 많이 나오든 함정에 주의합시다. 요번에도 함정이 존재했어요. 요번에 몇 번 함정했던 거니? 어법에 4번 써서 틀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맞지? 특히 외워서 접근하는 사람들. 왜 4번을 쓰고 틀렸을까? emerge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뭐가 없어?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지. 근데 뒤에 뭐가 보여 지금? 네. 오, emerge 때 틀렸네. 여기만 보면 내가 틀립니다. 알겠어요? 이게 부분만 보는 건 위험성이고 외운 어법의 그 한계입니다. 1번부터 설명 쭉 해볼게요. 갑니다. An interesting aspect of human psychology. 인간 정신의 재밌는 면들. 재밌는 면은 대디하다. We tend to like things. 우리는 사물들을 더 좋아한대. More, 더 많이 좋아한대. 그리고 그것들이 더 appealing하다고 생각한대. 만약에 everything about those things, 그것들에 관한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the first time we experience them, 우리가 그것들을 처음 경험할 때. 문장 길다, 그죠? 그러면 이걸 딱 읽고 나서 여학생들 드는 생각 없니? 아, 소개팅 나가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지. 신비주의. 그지? 왜 신비로우면 매력적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나를 다 보여주면 안 돼. 신비로워야 돼. 이해됐어? 봅시다. 선생님이 해설강 여러 개 봤다고 그랬잖아. 여러 개 봤어요. 보고 나서 든 결과가 뭔지 알아?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누구다? 제일 유명한 선생님들이다. 1타들이 제일 많이 틀린다. 그 다음에 제일 과소평가되는 건 어디다? EBS다. 알겠어요? EBS의 주혜연 선생님이 그냥 보면 제일 괜찮습니다. 1타들이 엄청 많이 틀려. 1번에 어필링이 뭘 묻는 걸 것 같아? 뭘 묻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강습서 봤어요. 동사에 ing 붙은 거는 능수동이거나 능수동이거나 아니면 동사 자리 찾기 문제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어필링은 동사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동사가 아닙니다. 어필링 품사 뭐예요? 형용사예요. 그럼 이 1번에서 묻는 건 뭐야? 1번에서 묻는 문제는 이거지. 이 find라는 동사라고 쓰이면 find 뒤에 뭐가 쓰이고? 목적어 쓰이고 그 뒤에 뭐가 쓰여? 보어가 나오지. 그지? 그럼 보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 나와야 돼? 부사 나와야 돼? 형용사가 맞아? 부사가 맞아? 형용사가 맞잖아. 알겠어? appealing은 appealed라는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appealing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능수동 관련 없습니다. 그냥 매력적인 appealing이. 이해됐어? 어? 모어리 앞에 붙은 것도 비교급이라는 거죠. 비교급은 뭐예요? 형용사나 부사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형용사 맞다라는 문제를 낸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들어가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might hear a song on the radio for the first time.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다가 한 곡을 라디오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That catches our interest.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리고 decide, we like it. 그것이 좋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decide라는 동사가 end 뒤에 나왔지. end 뒤에 동사 형태를 묻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병렬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은 포인트가 뭐야? 병렬구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병렬구조 문제가 진짜 좋은 건 어떤 거냐면 지금 end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지. 앞에 동사 원형 있었어 없었어? here이라는 동사 원형이 있었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 형태는 catches에 s 붙는 게 있었어. 그지? 근데 지금 end를 앞에서 제일 가까운 애 찾으면 catches예요. 이것도 함정이었던 거야. 야, end 뒤에 decide를 봐봐. 이거 병렬구조야. 앞에 근데 catches, es 있잖아. 이게 틀려 보이지? 찍어라. 이거예요. 알겠어? 2번 찍어라. 틀린 사람들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catches랑 병렬을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정해주는 노래가 됩니다. 그걸 정해주는 것도 노래가 돼요. 말이 돼, 안 돼? 우리가 듣고서 그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됐어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야. 알겠어? 해석 둘다 해보셔야 됩니다. 3번에 what 같은 경우는 이상 what은 이거 외웁시다. What I have가 뭐야? 관계대명사. What I have 뜻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 그 다음에 what money I have는 뭐야? 이거는 관계대명사를 관계 한정사라고 그랬죠? 내가 가진 돈. 이건 내가 가진 건 이건 내가 가진 돈이야. 위에 거와 아래 거 차이점 뭐니? 위에는 what이 뭘로 쓰여? 그래서 주어, 동사, 얘는 뭘로 쓰였어? 목적으로 쓰이지. 그죠? 여기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what money가 목적어 역할하고, 얘가 주어 역할하고, 얘가 동사 역할하는 거죠. 이해돼요? 일단 이렇게 외워주시고, what이라는 거는 관계대명사처럼 관계 한정사를 쓰여서 뒤에 명사와 함께, 이 관계사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다시, what은 또는 what 플러스 명사는 관계사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의 what절, 이 전체의 what절은 문장 속에서 또다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속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what 자체도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관계사절 안에서 what절 자체도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고. 이두 가지만 성립하면 맞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읽고 해석하세요. 해석해 봅시다. 3번 바로 앞에 있는 부분도 볼게요. Or we might notice that. We might notice what. 봐봐, notice가 나왔잖아. 그럼 notice 다음에 that 넣으면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지, notice that. 그죠? 그것도 함정인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는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하고 드럼이 하고 있는 것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In the background, 그 배경에서. 그럼 여기서 what이라고 하는 것이 doing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그 다음에 what절이 notice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그러니까 what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4번. 4번. 4번도 엄청난 함정이어서.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이 다 함정이야. 4번 보시면, 문장 볼게요. A special harmony emerges. 뭐예요? 한 특별한 조화가, 하모니가 emerges. 뭐한대? 등장한대, 나타난대.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대절 나왔지? 그지? 이 대절은 뭘 꾸며주는 말이야? 할머니를 꾸며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 꾸며줘요. 그죠? 됐어요? 무섭게 보지 마요. 네. 그럼 웃어주면 안 돼. 그럼 웃어주면 또 한다고. 그죠? Harmony. 보세요. We missed before. 우리가 전에 놓쳤던 그런 harmonies, 특별한 harmony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사를 꾸미는 부분이 뒤로 보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사절 같은 것들, postpo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포인트를 못 잡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5번에 포인트를. 5번은 무슨 문제니? 응? 5번은 큰 테마가 있어. 큰 테마가 뭐냐면, 모의 구별 문제야. 이과 대세 구별이야. 알겠어요? 이게 큰 테마야.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 이 이과 대세 구별인데, 첫 번째. 이타고 대세 어떤 구별이 있어? 가장 많이 나왔던 거. 후치 수식이 되고 있다. 뒤에서 꾸미는 게 있어요. 그럼 정답 뭐예요? 그치, 뒤에서 꾸미면 정답은 대시야. 왜냐면, it, which 이상하지만, that, which는 자연스럽죠. it of는 없지만, that of는 많이 쓰여요. 이해돼요? that은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고, is는 수식을 못 받는 대명사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번에 나온 문제인데, 가주어, 가목적어. 는 누가 쓰입니까? 이시 쓰입니다. 알겠어요? 가주어 과목적은 이시 쓰이죠. 이게 대타고 이시 차이점이에요. 알겠어요? 대타고 이시 차이점이죠. 그럼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the longer that takes for a wal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여기서 보면 원래 the longer은 지금 앞으로 나오내고 it takes longer에서 나온 거죠. it takes longer 그것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뭐가? for a work of art.
한 예술 작품이 to reveal 드러내는 것이 뭐를 그것의 모든 중요한 세부 요소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지? 이시 가져오고 for부터가 뭐가 되는 거야? 진주어야. 이것도 진주어 어디부터인지 잘 못 잡더라고. for부터 진주어예요. to 부정사처럼 for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for 투 부정사의 주어입니다. 실제로. So for a work of art to reveal or부터 us까지 전체가 이시 대신해주는 진주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니까 이시 맞다. 아시겠죠? 강조 구문에 이시 쓰여지 대시 쓰일 수 없죠. 처음에 시작할 때. it is 대시지 that is 대시 아니죠. 그죠? 어? 그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보입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30번 무슨 문제야? 문맥 어휘 문제죠. 이 문맥 어휘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뭐를 활용합니까? 뭘 활용해요? 반이어를 활용합니다. 반대말. 알겠어? 그러니까 정답이 예를 들어서 뭐 길다라고 하면 오답은 뭐가 되는 거야? 짧다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반이어를 쓴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답이 되는 게 틀린 부분이잖아. 그 틀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응? 틀린 부분은 중심 내용에 어긋나거나 즉 잘생겼다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야? 못생겼다가 나오구나. 이해됐어요? 또는 자체적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질문 내에서 모순이 일어나요. 요것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이것도 확실하게 틀려. 왜? 반대말 쓰기 때문에 대충 틀리는 게 아니야. 명확하게 틀려 있어. 알겠어요? 어휘 문제가 작문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어? 작문의 어휘 문제도 이런 식으로 다 풀면 됩니다. 볼게요. 이거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전체 안 하고 이제 답 나올 때 끝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이번에 선생님이 오답 선지까지 일치시켜버렸어. forbid. 알겠어요? 근데 그 오답 선지 선생님이 일치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 뭔지 알아?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 뭐뭐 하게 하다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중에 to를 쓴 건 forbid밖에 없어. 나머지는 목적 from ing 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forbid. 구조까지 생각해서 forbid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알겠어요? 왜? 네. 그냥 걸어다니는 평가로 불러주세요. 어? 봅시다. 그 30번 보겠습니다. Sometimes the awareness that 때때로 그 인식입니다. 어떤 인식이냐면 one is distrusted. 아 이것도 수업했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선생님이 일목요연하게 그날 정리해줬잖아. 저번 주에 기억나요? 뭐라고? 일 원래 안 하는 애는 남들이 불신하면 눈치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원래 열심히 일하는 애는 남들이 불신하면 내가 나를 못 믿게 된다 라고 내가 짧게 정리해줬잖아. 그것만 알아도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 그죠? 근데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이게 나왔다는 것도 모르더라고. 숙제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죠? 아,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 오늘 직전 시간에 배우면 분명히 나온다고. 어? 미금에서 못 가르치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그 얘기까지 했어. 미금 그 징크스가 있거든 항상. 작년인가요? 미금이 목요일날 수업이었어. 근데 목요일날 수업이면 목요일에 평가원 모의고사 보거든. 그럼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가면은 수업할 게 하나가 사라져 있어. 왜 사라지겠니? 시험에 나왔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본 수업에. 요번에도 하나 버렸다니까. 어? 이거. 보세요. 계속 갑니다. 한 문장 다시 갑니다. 때때로 한 사람이 불신된다는 그 인식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그 동기를, 자기 반성에 대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남들이 불신하면 자기 반성한다는 얘기입니다. An employee, 한 피고용인인데 who realizes, 깨닫는데요. She is being, 그녀가 is being trusted. 지금 신뢰받지 못하는 걸 깨닫는 피고용인은 누구에서? 동료에 의해서. 그 다음 with shared responsibilities. With shared responsibilities. 전치사 with부터 responsibilities가
이것도 어떤 해설 강의 보니까 이거 해석 틀리더라고. 잘 봐봐. with 전치사고는 해석이 두 개 나올 수 있잖아. 뭐뭐를 가지고란 뜻이 나올 수도 있고 뭐뭐를 가진이란 뜻이 나올 수도 있지. 만약에 이게 가지고면 어떻게 돼요? 어? 공유된 책임을 가지고 불신받고 있다는 거야. 이게 맞겠어? 아니면 공유된 책임을 갖는 동료들이 맞겠어요? 갖는이 맞지? 여러분이 강사보다 낫구나. 알겠어요? 어? 갖는이 맞는 거야. 갖는이. 공유된 책임을 갖는 그 동료들에 의해서 불신을 받는 것을 깨닫는 피고용인은 일터에서 might upon reflection 반성하면서 might identify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 영역들 어떤 영역들 거기에서 그 영역에서 그녀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fail to 못 맞지 못하다 뭘 이행하지 못했대요. 이전에 그런 약속들을 이행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 영역들을 확인할 수도 있대요. Others distrust of her 다른 사람들의 그녀에 대한 불신은 might then forbid 그러면 그녀가 못하게 만든다.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녀의 몫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이 그녀가 그녀의 몫을 못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 임무의 몫인데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그 방식이 만든 데 그녀를 더 신뢰받을 가치가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을 못하게 만드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방식이 뭐야? 신뢰받게 하는 방식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아니 신뢰받으려면 뭐 해야 돼? 일해야지. 일 안 하면 신뢰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 지금 forbid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모순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31번 빈칸도 빈칸 추론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할 얘기 많은데 이게 잘 들어.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빈칸 추론을 제대로 정의를 못하면 못 보는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빈칸으로 무진장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그죠? 그걸로 뜨신 분이 있어요. 나 아니고. 나는 떠본 적이 없고 어? 구름이 됐으면 좋겠다. 오자. 어? 둥실둥실 떠다니게. 그분이 가르치시는 부분이 이런 스타일이야. 빈칸 추론이란 용어도 잘못됐다. 빈칸 추론이 왜 잘못됐냐면 이 문제는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다. 추론은 없는 걸 생각해내는 건데 이 문제는 없는 걸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본문 속에 있는 똑같은 표현을 잡아다가 끼워 넣는 거다. 이 잡아다가 끼워 넣는 거니까 끼워 넣기 완성이다. 빈칸 추론 X, 빈칸 완성 O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파급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애들이 많은데 문제는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나오지만 31번 같은 경우는 뽑아서 넣을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추론이야. 빈칸 추론은 추론이에요. 뽑아 넣을 게 없어. 그럼 이런 문제 만나면 그 학생은 어떻게 돼? 계속 본문에서 찾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틀려. 쉬운 문제도 틀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야지 불완전하게 배우는 거는 내 발목을 언젠가 잡는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빈칸 추론을 이렇게 나눌 거야. 첫 번째로 문맥상 동의어 빈칸. 이거 문맥상 동의어 빈칸 무슨 말이야? 그 문맥에서 똑같은 말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끼워넣기야 쉽게 얘기해서. 알겠어요? 같은 말 뽑아 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빈칸 있어요? G빈칸이라는 게 있어. 아 이것도 설명할게. 문맥상 동의어 빈칸은 이거야?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뭐 흰말의 엉덩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본문에 뭐가 있어? 백마의 궁둥이가 들어있어. 알겠어? 똑같지? 그렇게 끼워넣는 것이 문맥상의 동의어야. 그 다음에 G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일반적 내용을 끼워넣는 겁니다. 일반적 내용. 본문에는 사과, 배, 감, 귤, 빈칸에 뭐 들어가? 그렇지, 과일. 그게 G빈칸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추론이 있어요? 논리 추론이 있습니다. 논리 추론은 뭐냐? 잘 들어. 사과 10개 있었는데 동생이 3개 먹었다? 따라서 사과는 몇 개 남았어? 그렇지, 이게 논리 추론이야. 논리, 여러분들 논리 조심해야 돼. 아까 우리 천지에서 봤잖아. 매력적이어 보이려면 어때야 된다고? 명백하지 말아야 된다고. 논리가 뭐예요? 물어보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논리가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논리가 뭐예요? 이렇게 모르잖아? 그러면 논리가 왠지 있어 보인다고. 알았어? 어? 여러분 상변 여러분 아니까 없어 보이잖아. 그지? 인터넷에만 나 보는 학생들은 내가 있어 보이나 봐요. 가끔 지나가다가 인강 드는 학생을 만나면 오! 뭐 이런다고.
악상을 해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 이 모니터에서만 보면 좀 달라 보이나 봐. 현실, 실제로 만났을 때. 잘 봐. 논리. 이제 논리를 파헤칩시다. 논리는 뭐냐? 지당한 것이야. 논리가 뭐라고? 지당한 거. 논리가 뭐라고요? 당연한 거라고. 알겠어? 어? 피부에는 통점이 있는데, 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순간적인 압박을 당했을 때 아픔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제일 싸다고 한대 날리면 쟤는 뭐할 것이다? 아플 것이다. 이게 논리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따로따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섞여 쓰여요. 섞여 쓰이는 거야. 이해됐어? 응? 이런 세 종류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잘 들어.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빈칸은 주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 큰일 납니다. 빈칸은 중심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어? 평가원에서 빈칸이 주제라고 한적 없어. 빈칸이 뭐라고 가르쳐요? 평가원에서는? 어? 주제와 연관됐다라고 이게. 주제다하고 주제와 연관됐다 분명히 가져달라. 다르다고. 실제로 있었던 일 한번 얘기할게. 지금 재종말 했을 때 얘기야. 첫 문장이 빈칸에 있었고 마지막 문장이 주제 문장이었어.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 그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게 스킬이에요. 애들이 어떻게 했겠어? 마지막 문장 보니까 주제문이 있는 거 봤지? 주제가 나왔지? 빈칸에 뭐 들어가? 주제, 선지 봤어? 있어 없어? 있어! 찍었지? 어떻게 됐어? 다 틀렸어. 왜 그랬는지 알아요? 평가 모의고사인데? 그 빈칸이 통념이었어. 통념은 주제야, 주제의 반대야. 반대 연관 있는 거 없는 거야. 야, 연관 없는 건 없다고. 알겠어? 빈칸은 주제랑 연관된다 했을 때 주제랑 연관되지 않는 게 그래 왜 나온다고? 35번에나만 나온다고 걔는. 이해돼요? 어? 그래서 이건 하나마나한 말이야. 하나마나한 말. 아시겠어요? 또 하나. 빈칸 풀 때는 선지부터 읽으라고요? 아니면 본문부터 읽으라고요? 어? 선지부터 읽어야 돼? 본문부터 읽어야 돼? 빈칸은 본문 먼저 읽고 무조건 선지로 읽는 거야. 왜? 선지 먼저 읽으면 빈칸 부분에 들어갈 때 정답이 나도 모르게 하나 정해진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섯 명의 사진 보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정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알겠어요? 인간의 심리거든. 그거 하나 정해지면 무의식적으로 정해지면 끝난 거라고. 나는 이미 오류에 빠진다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돼.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순서 문제 풀때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야? A, B, C 중에서 뭐부터 읽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B부터 읽지 말라고 그랬지. B부터 읽는 건 뭐라고 그랬어? A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이야. 그래서 틀린 적이 있어. 왜? 평가원에 딱한번 A, C가 나왔어. 몇년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어? 그 애를 많이 틀렸어. 딱그 이유입니다. 선입견이 생기는 순간에 정답이 안 보여. 알겠어? 선입견을 없애는 방법은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지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빈칸 제일 마지막까지 해석하지 마시고, 빈칸 마지막에 보십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선지를 넣어서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돼. 선지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문맥적으로 해석하라고. 아시겠죠? 보자. 31번도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해설 강의에서 이게 특이한 것처럼, 31번부터 해설 강의하지 않고 이거 마지막에 해설 강의하라고 되게 특이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알겠어요? 선생님도 만들어내는 정도의 되게 평범한 것이다. 어? 나는 그래서 얘를 제일 먼저 한번 해설 강의 해보겠습니다. 빨리 보자. 이거 2점짜리였어요. 빈칸이 원래 옛날에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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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이었어. 근데 요즘에 2점, 2점, 3점, 3점으로 가고 있죠. 그죠? 이거 추세입니다. 빈칸의 난이도 떨어뜨리는 거죠. 갑니다. Some people have defined. 몇몇 사람들은 정의해 왔어요. Wildlife damage management. 야생동물 피해 관리라는 것을 as the science and management. 사이언스 지식입니다. 지식과 관리인데, 과잉되는 과학에 풍부한 종들에 대한 지식과 관리로서 정의해 왔어요. 하지만 이 정의는 너무 좁습니다. 정의에 문제 있다는 거지. 그럼 너무 많아서 피해 입히는 거, 우리 뭐 있어, 우리나라에? 동물 중에 너무 많아서 피해 입히는 거. 멧돼지. 그지? 멧돼지 가끔 민간 내려가서 막 들이받고 그러잖아. 멧돼지 과잉돼서 피해 주죠. 또, 하천에 가면 그 외국산 큰잎 배스라는 애 있잖아. 입이 엄청 커가지고 다 먹는 애 있죠. 근데 큰잎 배스가 여러분은 물기를 하니, 뭐라니? 여러분 물은 줘서, 나 냇가 갔는데 배스한테 물려서 피해 났어. 이러면 분명히 피해 준 거잖아. 멧돼지 나서 들이받았잖아. 그지? 엉덩이 받쳐가지고 막 송곳니 바뀌고 그럴 수도 있죠. 이거 피해가 맞아. 근데 큰잎에서 여러분한테 무슨 피해를 줬어요? 생각해봐. 어? 존재가 피했지.
아니 큰 입, 아 싫어. 존재가 피해지. 사실은 그게 피해가 아니라 뭐야? 국산 물고기 토종 애들 싹 다 잡아먹는 게 피해인 거야. 이해돼요?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가물치가 미국을 다 점령해버렸죠. 가물치를 애완용으로 들어갔다가 못 키우게 해서 너무 커지니까 풀어버렸어. 하천에 가물치가 다 잡아먹잖아. 가물치는요 진흙탕에서도 살아요. 진흙 뻘 속에서 살고 말라 있어서도 그냥 삽니다. 몇 년 동안 죽이기 정말 힘들어요. 생명력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물치가 왜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임신하면 일단 가물치 먹죠. 그죠? 가물치의 그 경쟁 상대 인간이 존재하거든. 그지? 또 하나 식물계에서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 애가 있잖아. 치가라 칙. 우리 칡농구를 보고서 우리나라 칡농구 보고 예쁘다고 미국 데려갔어. 근데 걔가 미국 산야를 다 지금 점령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칡농구를 막 토끼가 가서 먹고 막 이런 애들 초식동물 가서 먹고 그러고 맛있어서. 근데 걔네들은 그런 게 별로 없나 봐. 맨날 사냥해서 그런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칡 뿌리를 캐 먹잖아요. 근원을 잘라버리거든. 근데 거기 사람들 칡 안 먹잖아. 그러니까 무한증식해버리는 거야. 약간 기분 좋죠. 이해돼요? 어? 약간 기분 좋잖아. 그러면 왜 도대체 칡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피해라고 느낄까, 그 사람들이? 칡만 존재하니까 피해인 거야. 이게 피해라는 느낌이 들어야 이 글이 제대로 읽힐 수 있어. 알겠어요? 가볼게요. 과잉되는 것은 당연히 피해인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 정의는 너무 좁대요. All wildlife species, 모든 야생종들은 act, 행동한대. In ways, 방식들로,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이익에 해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야생동물 자체가 인간을 해대는 거야. 일단 여기서. 이해됐죠? Thus, 그러므로 all species cause wildlife damage. 모든 종들이 야생동물 피해를 야기합니다. Not just over abundant ones. 아, 과하게 풍성한 것들 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과하지 않은 애들도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Thus, 그러므로, 어디까지 했어요? One interesting example of this. 한 재미있는 예시입니다. 이것의 예시는 포함합니다. 뭐를? Endangered peregrine falcons.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송골매인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얘가 재밌는 얘래. 그럼 송골매가 얘예요. Which 이 송골매는 prey on 먹고 산대. 누구를? 다른 멸종위기 종인 그 작은 제비갈매기를 먹고 산대요. 이해됐어요? 어? 그럼 제비갈매기 멸종위기인데 얘를 먹어 송골매가. 그럼 이게 인간에게 피해야 아니야? 잘 읽어야 돼. 인간에게 피해야. 왜? 우리는 다양한 종이 함께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야. 알겠어? 큰잎 베스가 와서 우리나라 토종물고기 다 잡아먹으니까 걔가 피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피해예요. 그 다음에 Certainly, 확실히 우리는 Peregrine Falcons가 그 송골매가 과잉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합니다. 소망자들 소망. 우리는 뭘 소망해? 그들이 먹지 않기를. 누구를? 멸종의 종의 그 멸종종을 먹지 않기를, 멸종위기 처한 종을 먹지 않기를. 그럼 이 말은 우리의 소망,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개체수가 멸종에 다가가지 않는 걸 원하는 거지? 근데 송골매가 얘를 먹잖아. 그럼 얘는 멸종에 다가가잖아.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때? 피해야. 그럼 우리의 이 피해를 주니까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가볼게요. In this case, 이 사례에서 one of the negative values, 부정적인 가치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랑 관련되어 있는, 송골매랑 관련되어 있는 그 송골매 개체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인 가치들 중에 하나는 대리합니다. 그것의 포식이, 그것이 먹고 사는 것이 줄인대요. 뭐를? 개체수를. 또 다른 그 위험에 처한 종들의.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는 작은 제비 갈매기를 먹어서 얘네들이 더 줄어드니까 우리는 피해를 느낀다고. 그럼 이 피해 관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못 먹게. 얘 못 먹게 해서 얘를 번식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The goal of wildlife damage management. 그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는 이 사례에서 일 겁니다. 그 falcons가 송골매들이 먹는 걸 막는 거야. 뭐를? 작은 제비 갈매기를 먹는 걸 막는 거야. 뭐 하는 것 없이? 송골매에게 빈칸하는 것 없이. 됐어요? 그 아까 얘기한 선생님이 맨날 빈칸은 주관식 접근하라고 하거든? 주관식 접근이 안 돼요. 없다고. 알겠어? 주관식 접근이라고. 그러니까 주관식 접근 하라니까 그 선생님의 수업 듣고 거기에 이렇게 맹신한 아이들은 이런 걸 못 잡아. 아무리 봐도 주관식 접근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
객관식이에요.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객관식이라고. 객관식의 그 이점을 이용하세요. 수학 같은 경우는 요즘에 대입법으로 풀 수 있는 거 없니? 없어요? 있어요? 막 선지 막 때려놔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영지불하면서 풀 수 있는 것들. 없어? 그런 거 이용하세요. 알겠어요? 그런 게 있다면, 보자. 1번. 펠컨을 복제하는 것 없이. 네? 펠컨을 복제하는 것 없이 펠컨이 먹는 걸 막아. 무슨 말입니까? 논리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지당하니 이게? 복제가 왜 나오니 갑자기? 두 번째. 펠컨에 피해를 끼치는 것 없이. 맞아 안 맞아? 봐봐. 펠컨에 피해 끼치는 건 펠컨의 개체수를 뭐 하는 거야? 줄이는 거야. 아, 제비갈매기 잡아먹으니까 얘를 죽여버려야지. 그 얘 멸종위기 중인데 얘 죽이면 이게 우리에게 또 피해잖아. 우리의 피해는 뭐야? 이 글에서 우리의 피해가 뭐로다 결정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야생동물이 멸종되는 게 우리에게 피해인 거야. 그러면은 얘 멸종을 막기 위해서 얘를 죽여버려? 말도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멸종시키는 거 없이, 얘 피해 주는 거 없이가 맞는 거지. 설명이 정답이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3번. 트레이닝 뭐 하는 것 없이? 훈련시키는 것 없이. 송골매 왜 훈련시킵니까? 말이 돼요? 안 되죠. 오버피딩은요? 이거 정답의 반대다. 오버피딩이 정답의 반대라는 거 이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버피딩 정답의 반대입니다. 왜? 어? 송골매가 제비갈매기 못 먹게 하려고 송골매가 제비갈매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특정한 그 황소개구리 뭐 이런 것들. 그죠? 황소개구리가 훨씬 더 좋아해. 왜? 잡기 쉽고 맛있어서. 황소개구리를 풀어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황소개구리 풀어버리면 제비갈매기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오버피딩. 과하게 배불려 놓는 거지. 배불려 놓는 것이 피해를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Without이 아니지 그거는. By가 쓰게 되겠지. By overfeeding falcons 그러면 정답 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 반대라고 이건. 그 다음에 domesticating 뭐 하는 거야? 가축화하는 거죠. 집에다가 키우는 거죠. 어떤 해설 강의에서 트레이닝하고 domesticating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개념이 아니죠. 그럼 소는 가축화되어 있으니까 훈련된 거예요? 그럼 개는 도대체 왜 집에 있는데 훈련장에 보내죠? 두 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개념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32번은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할래요. 응? 이건 안 해도 되죠? 선생님이 수업 전에 너무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일단 안 하고 33번을 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거 시험 좀 보여줄게. 보여? 보여요? 어? 색깔 알록달록하지? 빨간색과 파란색이 존재하네?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대립 개념이야. 알겠어? 선생님이 그랬잖아. 어려운 문제 속 대립 개념 많이 나온다고. 대립 개념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평가원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립 개념 잡으면 그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립 개념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 편들기 하거나 대립 관계 자체를 객관적으로 서술한다고. 이해됐어? 그럼 33번 갑니다. 그럼 33번은 일단 내가 이 질문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시켜 드릴게요. 알겠어요? 원문 찾아봤어. 뭔 얘기인가 궁금해가지고. 이거 원문 안 보면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도 문제 풀 때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라 이 글에선 요거는 요런 개념이고 저건 저런 개념이다. 얘는 A 개념이고 얘는 B 개념이다. 그걸 나눠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갑니다. Digital technology accelerates. 디지털 기술은 가속화합니다. 뭐를? Dematerialization. Materialization이 뭐예요? 물질화죠. 그러면 D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탈물질화, 비물질화입니다. 그럼 디지털 기술이 가속화하는데 탈물질화를 뭐에 의해서, 뭐함으로써? Hastening the migration from products to services. 그 이동을 가속화함으로써, 이해됐어요? 그럼 뭐에서 뭐로 이동입니까?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33번에서 첫 번째 대립 개념 나왔어. 뭐하고 뭐가 나왔어? 제품과 서비스가 나왔어.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렇게 가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탈 물질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품은 어떤 개념이야? 물질의 개념이죠. 서비스는 어떤 개념이에요? 물질이 아닌 거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The liquid nature of service is liquid nature. 뭐예요? 유동적인 본질, 유동적 본질입니다. 서비스의 유동적 본질은 means, 의미합니다. 그럼 서비스라는 건 뭐가 돼요? 유동적이래. 특징이 나왔네. 서비스의 유동적인 특징은 means, 의미합니다. They don't have to be bound to materials. 그것들은 물질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건 물질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물질에서 뭐 될 수 있어? 분리될 수 있죠. 물질에서 분리될 수 있으니까 물질이 없어질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but, 하지만 dematerialization is not just about digital goods. 탈물질이라는 것이 단지 디지털 제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디지털 제품은 뭐의 결과물이야? 디지털 제품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탈물질화가. 그럼 탈물질화의 결과물이 뭐인 거야? 디지털 제품이야.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래. 그러면 나론이나 나저스나 심플리가 쓰이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군. 아, 디지털 제품은 탈물질화구나. 이해됐어요? 그게 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있다는 거지. 다른 애들도 탈물질화 되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 글에 더 포커스 가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The reason even solid physical goods. 솔리드하다는 건 뭐예요? 솔리드는 유동적인 거에 반대인 거야. 견고한, 딱딱한. 알겠어요? 완전 내리 개념이죠. 물질적 제품들. 여기서 물질적 제품이라고 했어. 물질적 제품. 물리적 제품. 물질적 제품들이 뭐 같은? 소다캔. 소다캔이 뭐예요? 알루미늄 강통. 어? 우리나라 맥주에도 캔 있고, 맥주 캔이라든지 뭐 사이다 캔 이런 것들, 콜라 캔, 이런 소다 캔들이 can deliver more benefits. 뭐 할 수 있대요? 더 많은 혜택들을 전달할 수 있대. While inhabiting less material. 요 부분도 문맥적 해석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Inhabit 한다는 건 뭐예요? 뭐뭐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거주한다는 뜻이야. 더 적은 물질에 거주한대. 더 적은 물질에 거주하는 건 문맥적 의미가 뭐야? 옛날에는 100이라는 물질에 거주하다 이제는 20이라는 물질에 거주하고 있어. 이거 뭐야? 탈물질화야. 그러니까 이 말이 inhabiting less material의 문맥적 의미가 탈물질화예요. 탈물질화 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소다캔도 탈물질화가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전달할 수 있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알겠어요? 뭔 개소리야. 이제 개소리로 인정해주세요. 아, 소다캔도 탈물질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럼 혜택을 준대. 아, 그럼 혜택 준다? 좋은 거다. 소다 캔조차도 탈물질화 되면 좋은 거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이것은 왜 그러냐면, heavy atoms는 뭐예요? 무거운 원자들이죠. 무거운 원자들이 뭐 한대요? 대시된대, 뭐에 의해서? 무게 없는? 비트를 조각이라고 하면 안 되지? 비트는 뭐야? 0이냐 1이냐. 전기가 없을 때, 전기가 들어올 때 두 가지만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거든. 컴퓨터는 전기 온과 전기 오프만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1비트예요. 1비트. 그 비트야. 1비트 8개 묶으면 1바이트라고 이해하죠. 1바이트는 2의 8제곱, 즉 256가지의 신호를 전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자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리거든. 부호. 알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2의 7제곱이 전달되는 것이 부호 빼고 128가지의 부호를 전달할 수 있어. 컴퓨터 키보드가 110개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128개가 안 되지. 그거랑 관련돼 있을 거야. 알겠어? 2의 7제곱이죠. 봅시다. 그 무기 없는 비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러니까 서비스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물질이 아닌 거. 이거로 대체되는데. 얘가 얘로 바뀐다. 대체된다고 바뀐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림 똑같이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The tangible 만질 수 있는 것이 그럼 만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거죠? 이것이 대체됩니다. 뭐에 의해서? 만질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지겹지 않니? 끝까지 얘기한다 이거. 와, 대단한 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만질 수 없는 것은 뭐 같은 거 있어? 더 나은 디자인. 더 나은 디자인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그 innovative process, 혁신적인 과정이라든지 스마트 칩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온라인 연결성입니다. 아니 소다캔이 온라인에 연결이 돼. 어? 이거 이해 안 돼. That 그 다음에 that이 나왔어요. That 그것은 do the work 한 대 일을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more aluminum atoms used to do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The tangibles replaced by intangibles. Intangibles like better design, innovative processes, smart chips, and eventually online connectivity. That, 그것은 do the work.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more aluminum atoms. 더 많은 알루미늄 아톰들이 예전에 했었던. 됐어요? 옛날에 알루미늄 아톰들이 더 많이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더 조금은 있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아톰이 줄어들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탈물질화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Soft things, 부드러운 것들, 부드러운 것들. 부드러운 것들이 뭐야? 응? Soft things는 만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부드러운 것들, like intelligence. 예를 들어서 지능이라고 했어. 지능과 같은 부드러운 것들은 thus, 그러므로 내재됩니다. 어떤 것들에? 딱딱한 것들에, hard things에 대립되고 있죠? 여기 안에 들어있대. 그 소다캔 안에도 뭐 지능 같은 게 들어있나 봐. 그 다음에 like aluminum, aluminum처럼 that make hard things. 근데 그것은 만든대요. hard things를 그 hard한 것들을 뭐하게 그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아, 이게 소프트웨어네. 이쪽이 소프트웨어야.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하게 만들대. 그러니까 hard things가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하게 만든대. like 동그라미 쳐봐. like. Like software, 뭐뭐처럼이죠? 그죠? Behave like 나와서 뭐뭐처럼 행동한다.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구조가 비슷해. Material goods, 뭐는? 물질적 제품들은 근데 어떤 제품이냐면 주입된 제품들이 뭐가? 비트들이 주입된 그 비트들 아까 얘기 나온 거잖아. 그죠? 0과 1이 주입되어 있는 그런 물질적 제품들은 점점 더 행동합니다. 위에 behave가 밑에 뭘로 바뀌었어? Act로 바뀌었죠. 위에 like가 밑에 뭐로 바뀌었어? as if로 바뀌었지. 그럼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뭐 들어가야 돼? 1대1 대응 되죠? 뭐 들어갈 차례야? 만질 수 없는 것 들어가지.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지 맞지. 답은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밑에까지 봅시다. Nouns morph to verbs. 명사는 뭘로 바뀐대? 명사가 뭘로 바뀐대? 동사로 바뀐대. 야 봐봐. 명사 뭐야? 분필. 알겠어? 동사 뭐야? 쓰다. 이해됐어요? 이해돼? 명사는 만질 수 있는 거고 동사는 만질 수가 없는 거지. 이거로 바뀌고 그 다음에 hardware는 행동하는데 뭐처럼? 소프트웨어처럼. 또 나왔잖아. hardware는 행동하는데 뭐처럼? 소프트웨어처럼.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이 오른쪽 애들처럼 행동해. 얘네들이 주입되면. 이해됐어? 실리콘밸리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처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먹었다. 그럼 소프트웨어는 이 왼쪽이 오른쪽이고 모든 것은 왼쪽이 되는 거야.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다 먹어버렸어. 물질까지 다 잡아먹었어.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럼 아까 빈칸에 뭐 들어간다고요? 만질 수 없는 것처럼이죠? 그러면 1번 보세요. They were intangible services as if 뭐처럼 그것들이 만질 수 없는 서비스들인 것처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죠? 두 번째. They were replaced all digital goods. 그들이 모든 디지털 제품들을 대체했던 것처럼이에요. 왜 틀렸어? 잘 봐. 여기는 얘네가 얘네를 대체하는 거 아니야. 그지? 대인은 여기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머츄리얼이에요. 머츄리얼이 디지털 구스는 이쪽에 해당되는 개념이잖아. 디지털 구스는 이거의 결과로 나온 애잖아. 그럼 디지털 구스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그러면 얘를 대체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얘가 얘를 대체하는 건 얘를 쓰고 얘 안 쓴다는 얘기잖아. 거꾸로야 방향이.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는 화살표 방향 거꾸로 뒤집는 거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써버린 거야. 이해됐어? 틀린 이유 알겠어요? 야 오답 천지 만드는 거 봐라. 그 다음에 Hardware could survive software. 봐봐. Survive가 동사로 쓰이면 어디 어디에서 살아남다야. He survived the world. 그런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럼 누가 어디서 살아남았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서 살아남았어. 이거 소프트웨어 있어도 하드웨어 사라지지 않는다야 이건. 맞아 틀려? 소프트웨어가 살아남고 하드웨어가 사라지는 거야. 얘가 죽어야 돼. 이거 틀린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Digital services were not available. 디지털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뭔 소리야 이거. 없는 존재, 존재하지 않는 얘기죠? 지금 디지털 서비스만 남아야지 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하고 충돌하는 것처럼 행동한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하고 충돌합니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잡아먹는 거지? 충돌하면 두 개의 별개의 존재인데 이건 아니야.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잡아먹었다가 이런 내용인데. 이해돼요? 야, 너는 내 몸으로 다 바꿔줄게. 이런 거지. 너는 이제 소프트로 바꿔줄게지. 충돌이 아니라고. 틀린 거야. 이제 이해시켜줄게. 뭔 얘기냐? 이 글의 앞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 비물질화, 탈물질화라고 했지? 잘 봐. 몇십 년 전에 텔레비전 크기는 어땠어? 모니터 봤어, 옛날 모니터? 이 사이즈보다 이 사이즈가 더 크지? 그지? 근데 지금은 어때? 모니터가 종이짱만해지는 모니터가 생기고 있어. 이게 물질이 점점 줄었는데 기능이 그대로잖아. 물질이 줄고 있잖아. 그대로 기능하는데 이게 탈물질화야. 이해돼요? 옛날에는 야 이거 막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계산기에다가 뭐 영화 보는 기계에다가 다 합쳤다고 생각해봐. MP3 플레이어, PMP라고 했나? PMP 뭐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다니면은 막 많은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끝나잖아. 이게 탈물질화야. 알겠어? 작가가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 끝나고 나서 뭔 얘기하냐면 요즘 자동차는 옛날 차랑 다르다. 그 자동차는 테슬라 자동차야. 테슬라 자동차는요. 그냥 굴러다니는 날 태우고 다니는 스마트폰이야. 차 자체가 LTE망 연결돼 있어. 알겠어요? 차 자체가 소프트웨어로 다 돌아간다고 실제로. 지가 알아서 그 경로 쫓아가고 라인 쫓아가고 이런 거 한다고요. 어디에 뭐 있습니다 알려주고 스마트폰의 기능을 걔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탈물질화야 이게. 알겠어?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선생님 2000년에 고려대학교에서 MIT 공대의 그 네그로 폰테 교수라는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야 MIT 공대 교수님의 수업을 내가 언제 들어봐. 그래서 내가 거기 지금 4.18 기념을 바뀐 그 기념관에 가서 들었어 그 강연을. 근데 그 교수님이 했던 진짜 강연 잘하더라고요. 문과생이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너무 잘 설명해 줘서. 근데 그 강연에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은 뭐냐면 앞으로 먹는 컴퓨터, 입는 컴퓨터의 시대가 온다. 이미 이루어졌어. 그게 지금 2000년이면 몇 년 전이니? 입는 컴퓨터 뭐야? 스마트 워치. 스마트 글래스. 이해돼요? 입는 거, 이것도 입는 거야? 웨어라는 거죠? 먹는 컴퓨터 시대로 올 거야. 모든 물질적인 것이 소프트웨어를 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내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강의를 들었나 봐. 이해되지, 이거? 어? 네. 좀 이따가 쉬었다가 오늘 제일 어려운 거 해볼게요.